국권 침탈의 주도자를 응징한 항일 의거 활동.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대한제국에서는 국권 침탈에 관여한 일본인과 매국노를 직접 응징하려는 항일 의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매국노와 침략자들을 직접 처단하자.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안중근이었죠. 그는 1909년 같은 뜻을 품은 11명의 동지들과 왼쪽 약지 한 마디를 잘라 항일 투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저 태극기의 글자는 그들의 피로 쓴 거란다. 같은 해 10월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만주 하얼빈역에 내렸습니다. 이때 안중근은 일본인으로 가장해 군중 속에 숨어 있었죠. 잠시 후 군중 속에서 나온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 그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곧 러시아 헌병들에게 붙잡혔죠. 꼬레야 우라! 안중근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고 재판을 받는 내내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말하겠소. 그리고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쓰기 시작했죠.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아쉽게도 저 글은 완성되지 못했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일본에 의해 비밀리에 안장되어서 아직 찾지 못했어. 마음이 아프네요. 이 밖에도 전명훈과 장인환이 미국에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하고 이재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항일 의거 활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지지한 죄를 묻겠다.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분들이 온 게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 항일 의거 활동. 국권 침탈에 관여한 매국노와 일본인을 직접 응징하려는 활동. 안중근, 만주 하얼빈에서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감옥에서 순국함. 전명훈, 장인환, 미국에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함. 이재명, 명동성당 앞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힘.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 yeah, yeah.